원숭한사 후 그 뒤를 잇는 명나라 병부상서들은 줄줄이 순환을 당합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국방을 책임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인데 안으로 정적들과 황제에게 시달리고 그 결과 숭정시대 14명의 병부상서가 교체되고 상당수가 처형, 자결 혹은 파직을 당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안습 케이스가 바로 홍승주와 손정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본 명나라 말 병부상서들의 순환사 지금 시작합니다. 정나라는 1628년 이래 사내간 패싱으로 화복을 휩쓸고 원숭아까지 사라져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데 숭정제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드니 바로 홍승주였습니다. 복건성 천주의 진사 출신으로 1629년 이남일대에서 농민반란군을 격파, 1631년에 선변총독으로 또 한 번 반란군을 섬멸하고 1634년 병부상서가 되어 대규모 진압작전을 기획하고 반란군은 전멸 직전까지 몰리지만 숭정제는 그에게 기대를 걸고 요소의 금주방면으로 보내 청나라군과 맞서게 합니다. 재정학화 거듭된 패전으로 홍승주의 13만 대군은 명나라 최후 전력이었고 그랬기에 개요총독이 된 홍승주는 정면 승부는 위험하니 물자를 긁어모아 수비만 하며 금주를 포위한 청군을 장기전으로 붙잡아 퍼지게 만든 뒤 지친 청나라군을 공격하려 했으나 의심 많은 조급증 환자 숭정제에게는 마뜻치 않은 전략이었습니다. 거기다 후임 병부상서 진신갑까지 지구전에 따른 전비 부담이 심각하다며 속전속결하라 아우성이었는데 라이벌인 홍승주를 매기려는 수작이기도 했지만 숭정제 역시 밀지를 내려 나가서 첫 싸우지 않고 뭐하냐며 압박과 질책을 가하니 원숭왕이 횟집 생선꼴이 된 걸 잘하는 홍승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결전에 임하게 되지만 내몽고까지 복속시킨 청나라 8기군 앞에 명나라군은 그야말로 평지에서 저글링 앞에서 마린꼴이었죠. 그나마 저글링에겐 시즈 탱크가 없었지만 그때 청나라는 홍익포까지 손에 넣었으니 홍승주군은 그저 처발릴 뿐이었죠. 각설하고 패주한 홍승주는 송산성에서 항전하지만 결국 하승덕이란 배신자 때문에 성문이 뚫려 청군과 싸우다 전사하게 됩니다. 는 페이크였고 청태종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투항을 권유받고 마누라인 효장 황후까지 동원해 인삼차 모피코트 등 온갖 선물 공세를 펼치고 홍승주는 나름 세련된 유교 정치와 관료제를 갖추고 한족 관료를 우대하는 청나라 조정을 보며 결국 투항해버립니다. 성질 급한 숭정제는 행방불명된 홍승주를 전사로 판단해 통곡하고 시호를 내리지만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 문자 그대로 개쪽을 당합니다. 투항한 뒤 청나라가 산해관에 입건하고 순치현관에 중용된 홍승주는 청나라의 병부상서에 오르고 오삼계와 더불어 남방의 명나라 잔존 세력들을 섬멸하고 청나라 개국공신이 됩니다. 배신자이자 매국노라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를 논한다면 마냥 까내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는 청나라 강희 4년 1665년에 73세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칩니다. 참고로 TMI지만 송금전투로 방어선이 무너져 산해강이 직공당하는 상황에 직면한 숭정제는 속으로 청나라와 화친을 염두하고 홍승주를 전쟁터로 몰아댄 병부상서 진신갑에게 은밀히 청나라와 접촉하게 하지만 비밀이 새어나가 공생원들이 조정에서 들고 일어나고 숭정제는 모른 척해 결국 병부상서 진신갑이 멋대로 화친을 주도했단 오명을 써 처형당합니다. 조급증으로 중요한 카드를 날려먹은 숭정제였으나 아직도 최후의 카드가 남았으니 바로 손전정입니다. 그는 산시성 대연 출신으로 진사 출신임에도 문무를 겸비한 능력자였습니다. 그 역시 홍승주와 더불어 농민반란 진압으로 명성을 떨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홍승주와 비슷하게 망테크를 타다 원숭아처럼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1636년 반란이 극심한 삼서성 순무로 반란군 중 강력했던 고영상 이자성군을 깨부수는데 묘하게도 전쟁터가 삼국지 고전장과 겹치게 됩니다. 호강을 거쳐 사천으로 잠입한 고영상은 장안을 공격하려고 옛날 위연이 주장한 좌우국 돌파를 강행하는데
매복한 손정전의 관군에게 걸려 모조리 섬멸당하고 오영상은 생포되어 능지처사됩니다. 1638년 오영상의 군대를 흡수한 이자성은 섬서에서 중원으로 빠져나가고자 옛날 조조와 마초가 싸웠던 그 동관을 돌파하려 하지만 손정전에게 가혹하게 처발리고 부하 18명만 데리고 한중 상낙산으로 도망쳐 반란군은 괴멸 직전까지 가지만 공승주가 요서로 전출가고 손정전은 양사창이란 자의 모함으로 깜빵 생활을 하며 이자성은 기사회생합니다. 그렇게 손정전은 원숭아처럼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가 아니었고 다시 봉기한 이자성 진압을 위해 병부 우시랑에 임명되지만 1642년 하남에 카이펑이 함락되고 전황은 갈수록 악화됩니다. 1643년 경부상서로 승진하지만 손정전은 그저 섬서와 하남의 경계 동관을 지켜 이자성군의 북상을 저지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뻘짓으로 악화된 상황 속에 이성이 마비된 순정은 어서 도적의 근거지를 공격하라며 길길이 날뛰고 손정전군은 낙양을 회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전을 벌이지만 이자성은 경기병을 보내 관군의 보급선을 끊고 일진 일퇴 끝에 명나라군 4만이 전사합니다. 결국 1643년 10월 손정전은 후퇴하다 동관에서 전사하고 명나라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져버립니다. 순정은 모든 사태가 병부상서들 잘못이라며 그들을 갈궜지만 정작 문제는 그의 조급증과 의심병이 있었고 결국 순정 본인의 인생과 그의 제국은 모조리 무너지게 됩니다. 공승주와 손정전의 인생은 명장들의 운명과 망국 직전 명나라 말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